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30만 원대 스마트폰인데 프리미엄 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포코 X6 프로 5G를 가져왔습니다. 포코는 샤오미의 서브 브랜드로 중보급형 스마트폰을 주로 만드는데 API 성능이 가격 대비 좋다는 것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포코 X6 프로는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8300 울트라 AP를 탑재했는데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젠1과 젠2의 사이 중간 정도의 성능을 냅니다. 30만 원대에서는 분명히 눈길이 가는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데 살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녀석의 박스는 애플과 삼성 얇아진 모습과 다르게 두껍습니다. 구성품으로 스마트폰 본체 이외에 케이스, 충전 어댑터와 케이블, 설명서, 유심 트레이 핀이 들어 있습니다. 67W 충전이 가능한 어댑터는 둥근 플러그 얇은 유로형이라서 한국형 콘센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댑터가 하나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디자인은 거기서 거기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포코 X6 프로는 정말 못생겼습니다. 디자인은 개인 취향 영역이라서 호불호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 녀석은 한쪽으로 의견이 확실하게 모일 겁니다. 플라스틱 후면 커버는 거울 수준으로 잘 비치는 유광 재질이고 측면 프레임은 무광입니다. 측면 프레임과 후면 커버가 연결되는 모서리에는 엣지가 적용되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내구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6.67인치 스마트폰임에도 188g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색상이 블랙, 그레이, 옐로우가 있는데 옐로우는 후면 커버가 실리콘 재질의 에코 가죽인 것이 다릅니다. 옐로우는 카메라 선만 유광입니다. 저는 유광을 좋아하지 않아서 기본 포함된 케이스를 바로 씌워서 사용하고 있는데 손이 닿는 케이스의 질감이나 한 손에 잡았을 때 그립감이 준수합니다. 가격대는 보급형에 있지만 역시나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4나노 공정의 미디어텍 디멘시티 8300 울트라 AP의 성능입니다. 벤치마크 점수를 통해 최고 성능을 확인하면 Geekbench 6 싱글코어는 스냅드래곤 8 젠1보다 낮고 멀티코어는 스냅드래곤 8 젠1과 젠2 사이입니다. 3D마크 와일드라이브 익스트림 점수 역시 스냅드래곤 8 젠1과 젠2 사이에 있습니다. 가격대를 생각하면 1, 2년 전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포코 X6 프로의 핵심적인 장점이 퍼포먼스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어서 스마트폰에 부하가 걸렸을 때 실제 사용하게 되는 스로틀링 시 성능을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 2종으로 체크하면 최고 성능 대비 약 67% 수준으로 프리미엄급 AP에서 만날 수 있는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포코 X6 프로에 설정해서 기본 균형 모드로 설정된 성능 값을 성능 모드로 변경할 수 있는데 스로틀링과 유전의 성능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가 점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보면 성능 모드가 초반에 조금 더 길게 최고 성능을 유지합니다. 솔라베이 스트레스 테스트 그래프를 봐도 경향성이 비슷한데 실사용간에 체감할 수 있는 차이는 아닙니다.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원신을 최고 설정으로 플레이를 해보면 버퍼링 없이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원신을 플레이하는데 제한 사항이 없으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게임을 충분히 잘 즐길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위한 서브폰을 찾는 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만한 스마트폰입니다. 원신 플레이 시 발열은 최고 설정 상태에서 30분 이상 플레이했을 때 전후면 모두 최고 42도대로 쾌적하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습니다. 43에서 44도나 45도를 넘어가는 스마트폰도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원신보다는 부하가 덜 걸리는 스트레스 테스트 간에는 전면 최고 36도대, 후면 최고 37도대로 상당히 쾌적합니다. 기본 성능과 스로틀링, 발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가격을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고 평가할 수 있으니까 가격대까지 고려하면 퍼포먼스 가성비는 정말 훌륭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포코 X6 프로는 AP의 성능을 받쳐줄 수 있는 램과 저장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램과 저장 장치가 스마트폰 성능에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8기가 또는 12기가로 선택할 수 있는 램은 LPDDR5고 256기가 또는 512기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저장 장치는 UFS 4.0입니다. 그래서 PC마크의 스토리지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만날 수 있는 4만 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합니다. 포코 X6 프로는 2712 곱하기 1220 해상도, 121Hz 주사율을 지원하는 20대 구 화면 비의 6.67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TCL CSOT C7 패널을 사용해서 고급은 아닌데 색 표현이나 명암 표현 등 기본적인 품질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보급형 가격대 스마트폰 중에서는 베젤이 얇게 잘 나온 편입니다. 하단 베젤이 약간 더 굵긴 하지만 역시나 다른 비슷한 가격대 스마트폰들에 비해서는 준수합니다. 화면 밝기도 최고 1200니트라서 햇빛이 비치는 야외 환경에서까지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주사율이 120Hz를 지원한다는 점도 30만 원대에서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기본적인 화면 전환이 더 부드럽기도 하고 AP의 성능이 120Hz를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성능을 냅니다. 디스플레이는 종합적으로 고급은 아니지만 중보급형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을 갖췄습니다.
다음 스테레오를 지원하는 듀얼 스피커는 보급형보다는 조금 더 좋은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비교적 깨끗한 소리는 저음이 강한 편이고 고음은 조금 약해서 답답합니다. 공간감은 다양한 소리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느낌이 나서 별로입니다. 그런데 설정, 소리 진동에서 사운드 효과에 들어가서 이머시브 사운드를 활성화하면 소리가 바뀝니다. 소리의 울림이 커지면서 공간감이 조금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소리가 조금은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답답했던 고음이 조금 강해지는데 반대로 저음은 약해집니다.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다면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이머시브 사운드 활성화를 켜거나 끄거나 정하시기 바랍니다. 스피커에 이어서 카메라는 포코 X6 프로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카메라에 대한 아쉬움은 중보급형 스마트폰에서 거의 대부분 나타나는데 이 녀석은 그보다 조금 더 아쉽습니다. 이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다면 화면이 크지 않고 내 사진이 아니라서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그럭저럭 쓸만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진이 조금 칙칙하게 찍히기도 하고 선명도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물론 무엇을 기록하는 정도로 촬영해서 스마트폰 안에서 소비한다면 사용하지 못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카메라 하드웨어가 쓰레기 같은 것을 탑재하는 것이 아니고 AP의 성능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데 이상하게 포코폰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카메라는 포기한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은 카메라용 서브폰을 찾는 분들도 꽤나 많은데 기본 성능이 준수하다고 포코 X 프로를 카메라용으로 들이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샤오미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과거에는 MIUI, 지금은 HiPOS를 탑재했는데 완성도가 꽤나 준수합니다. 애플의 iOS를 거의 그대로 베낀 듯한 모습에서 시작해서 곳곳에 여전히 iOS의 향기가 남아있지만 언제부터인가 샤오미만의 특색을 갖췄고 사용 편의성이 준수합니다. 포코 X6 프로는 안드로이드 14 기반의 HiPOS를 탑재했습니다. 이전에 안드로이드를 사용해봤든 사용해보지 않았든 누구나 무난하게 적응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배터리는 5000mAh 용량을 탑재했고 최고 67W 충전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어댑터를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기본 포함된 어댑터로 최고 속도를 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사용 시간은 용량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비교적 무난하고 충전은 기본 포함된 어댑터 케이블을 이용했을 때 100%까지 약 43분으로 매우 빠릅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4를 지원하고 IP54 방수방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물에 풍덩 빠지는 침수로부터의 보호는 안 되지만 생활 방수는 충분합니다. 센서는 가속도, 자이로, 지자기, 방향 등 필수적인 것은 다 탑재했고 가상 근접 센싱을 사용합니다. 국내 유심 사용 시 SKT, KT, LG U+ 모두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통신사에 따라서 직접 OMD 등록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 보안 방식으로는 광학식 온스크린 지문인식 사용이 가능한데 반응 속도나 정확도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마트폰의 필수 요소가 된 더블탭은 비활성화가 기본입니다. 화면을 깨우는 더블탭은 잠금화면 설정에서 기기가 잠겨 있을 시 더블탭 파일 화면을 깨우거나 끄기를 활성화하면 되고 화면을 끄는 더블탭은 홈화면 설정에서 잠금화면을 더블탭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샤오미의 서브 브랜드 스마트폰 포코 X6 프로 5G는 가격 대비 훌륭한 퍼포먼스가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램과 전장장치가 AP의 좋은 성능을 충분히 잘 받쳐주고 120Hz를 지원한 디스플레이도 준수합니다. 게이밍을 위한 서브폰을 찾고 있는 분들이나 높은 퍼포먼스를 비교적 싼 값에 구해서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스마트폰인 거죠. 퍼포먼스 이외에 다른 요소들이 비슷한 가격대의 중보급형 스마트폰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고 밸런스가 괜찮습니다. 해외 직구로 하다 보니까 가격은 변동폭이 큰 편인데 할인 프로모션을 잘 찾아서 34에서 36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면 베스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